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달 말 폐막을 앞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을꽃으로 단장한 정원을 보려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목표로 했던 80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더 찾았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순천만 국가정원이 노란 빛깔 국화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가을꽃이 수놓은 정원을 배경 삼아 추억 남기기에 푹 빠졌습니다. 일단은 향기도 좋고 가을 날씨에 참 일단은 이런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더욱 순천만이 좋습니다. 이달 말 폐막을 앞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누적 관람객 9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한 지 보름 만에 100만 명을 더 끌어모은 겁니다. 900만이나 방문했다는 사실에 되게 놀랐고 와보니 너무 좋고 이거 당첨까지 돼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순천만 습지 은빛 갈대와 흙드름이 월동 등을 보려는 막바지 가을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직위는 폐막 때까지 누적 관람객이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뜨겁게 아껴주셨기 때문에 시간은 며칠을 해야 될지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감사 개장을 며칠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한평에서는 전남을 대표하는 가을꽃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다음 달 5일까지 열리고 나주와 화순에서도 가을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